아직도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고 수해까지 난 상황에서 의사의 파업이 예고되어 있어 우려가 매우 큽니다. 어제 농민 한 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메르스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 코로나 그리고 이 수해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굉장히 힘들다는 하소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코로나 국면을 맞이해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계에서 보여주신 헌신에 감동을 받았고 진실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하셔서 헌신을 격려하신 바가 있습니다. 정부에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헌신하신 의료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최대한 성의를 표하도록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 과정에서 지역 의료 역량 부족과 진료 공급별 인원 불균형 등 많은 개선점이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가 지역의사 확충과 진료 과목별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충하고 공공의대를 추진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니 정부와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부분도 있고 상호 오해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및 의협과 충분히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사 여러분도 함께 대화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대체 인력을 확보하고 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